네, 저희가 정말 자신 있게 네.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저희 안무거든요. 예. 저희가 처음 안무 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너무 너무 기뻐서 저희끼리 막 소리 지르고 유정이는 심지어 울기까지 했어요. 막 크게 울었습니다. 네, 그랬는데 저희 안무를 보시면 단체 분모로 이루어진 포인트들이 되게 많거든요. 재밌는 동작들, 뭐 기차처럼 이렇게 하는 동작이라든지 그런 단체 구성을 되게 재밌게 짠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꼽은 두 가지 정도 포인트 안무가 있어요. 네.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? 예. 바로 저희가 보면 좀 예, 느낌이 이해가 되겠네요. 그러면은 유정 씨가 한번 네. 저희가 자, 첫 번째 포인트 안무 네.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? 후렴에 나오는 포인트 안무인데요. 나만과 춤이라고 나만과 춤 이게 내용이 네. 다른 여자 말고 나만 봐줬으면 좋겠는 네. 그런 것을 당당한 말로 표현하는 게 나만과라고 표현하는 이름인데요. 자, 5, 6, 7, 8 나만과 나만과 나만 맞추기 아, 한 손도 아닌 두 손을 이제 흔들어내는 나 여기 있다고 예, 나만 맞추 그리고 또 하나 자, 두 번째 포인트 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나 불렀어? 춤입니다 예? 나 불렀어? 나 불렀어? 네 아, 나만 보라고 손짓해도 너 또 나 불렀냐고 또 이제 네. 여쭤보는 거예요? 오 예, 나 불렀어 춤 5, 6, 7, 8 I don't like a girl, what? 아. 이렇게 아, 이거 이제 도두 화빈도 묻어 있네요. 그렇습니다. 밀당을 네. 잘하네요, 보니까. 노래 속 이 친구가. 네, 네. 뭐, 또 매력이나 저희 타이틀곡의 특징 뭐 말씀하셨죠? 아, 네, 매력이나 특징은요. 저희가, 팀크러쉬가 이제 10대들의 그 감정을 표현한다고 했는데, 뭐 감정이 되게 많잖아요. 기쁨, 슬픔, 설레임. 막 우울함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공감할 수 있도록 재밌게 무대에서 풀어내는 네, 그런 컨셉인데 그런 것처럼 저희 노래를 들어보시면 정말 그 어린 아이가 막 질투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사에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되게 심장박동처럼 두근두근 거리는 것도 막 있고 막 질투나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되게 재밌어요 노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한번 그거에 맞춰서 감정들에 맞춰서 들어보시면은 좀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